거의 다 왔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을 거다. 페르세우스가 마음에 들어 하겠어. 에들러를 보는 것 같고 그만둘 때를 몰라. 보기를 모르는군. 그럼 이건 어때? 잘 골랐어. 페르세우스가 옳았군. 문 열어. 내가 어머지. 벨, 그거야. 페르세우스가 문 뒤에 있었어. 가장 깊숙한 비밀은 절대 내비치지 않았다. 문이 안 움직이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열어! 벨, 빨리.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확실히 해야지. 올해도 거기 있었어. 다 끝나고 널 발견했지. 그런 일 없었어. 다시 간다. 정리가 안 되나 보네. 다시 돌려. 이런 미친... 아, 왜 벨이 11번 시나리오를 하고 있어? 옛 프로필을 대체할 새로운 신원을 준비했어. 어설프게만 안 돼. 대뇌까지 단숨에 바로 넣는 거야. CIA가 널 다시 만들었다, 벨. 문제는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였어. 벨을 페르세우스 바로 앞까지 데려놔야 해. 최대한 앞으로 가마. 아, 왜 벨이 6번 시나리오를 하고 있지? 넌 할 수 있어. 허드슨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믿는다. 벨, 잘 들어. 네 기억이 필요해. 베트남에서 일을 떠올려봐. 한 번만 더. 여기까지 왔는데 끝장 봐야지. 그리고 난 13년 동안 이 유령을 쫓았다. 우리의 존재도 모르겠지. 이제 끝낸다. 다 대의를 위한 거였어. 테오도르 헤이스팅스의 움직임을 따라가니 이곳이 나왔다. 우리는 영웅도 악당도 아니야. 정보 확보해. 이동한다. 사적인 감정은 없어. 아들! 하던 일은 후딱 마무리해.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목적은 달성했잖아. 에들러가 이 문 뒤에 있다. 와서 구해봐. 움직여, 애들러. 손님이 왔다. 여기 문 열어. 비밀이 아주 많아. 제로. 텐. 일레븐. 트웰브. 서틴. 포틴. 피프틴. 식스틴. 세븐틴. 18, 19, 1, 20, 21, 22, 23, 24, 25, 26, 2, 3, 4, 5, 6, 7, 8, 9. 이제 하나 남았군. 그 자식은 죽었어. 벨, 이제 개소리 집어쳐. 페르세우스가 뭐라고 했나? 놈은 어딨어? 다시 묻겠다. 페르세우스는 어딨나? 진실은 묻힐 것이다. 우린 막을 순 없다. 현장 확보해! 주변 경계! 마주치는 모든 적을 제거하라! 터미널을 해킹하고 마지막 스테이션을 확보해! 다시 날 실망시키지 마! 계약 종료! 다음 터미널로 지체하지 마! 다음 터미널로 이동해! 해킹 시작해! 시스템 해킹해. 내가 가기 전에 방 확보해놔. 페르세우스의 새 시대가 도래한다. 네가 페르세우스의 자랑이다. 준비는 된 건가? 코드를 해독했다고? 뭐 상관없어. 그래봤자 죽을 거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고. 페르세우스가 계획이 있지. 전부 파괴!
하나도 남기지 마라. 타이머 시작해. 마치 에들러 같군. 충동적이군. 불쌍하군. 에들러도 누구도 널 못 구할 거다. 넌 내 거야.